자업량 추정 방법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행태 측정 방법입니다. 어획물의 체장 조성은 자원 생물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활용되고요. 개군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체 각 부분의 크기 또는 그 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어체 길이는 전장, 포준 체장, 피린 체장 등을 나눕니다. 이 피린 체장은 잎 끝에서 비닐까지 덮어 있는 몸 말단까지 합니다. 멸치를 적용하고 있고요. 새우는 전장, 둥갑장, 개루는 둥갑장과 둥갑, 오징어는 몸통 길이에 대한 뭐 머리를 자르고 몸통 길이로 합니다. 문어는 전장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통계조사는 어업 종류에 따라 어로가 이루어지는 전체 어획종,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전수조사 방법과 포본조사 방법으로 나눕니다. 강하란 바다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힘들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정해서 하는 포본조사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군분석입니다. 동일한 종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서식하는 곳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군을 분석합니다. 개군을 분석하는 방법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행태학적, 생태학적, 포지방류, 어항분석, 그리고 생학유전학적 방법으로 나눕니다.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자, 그리고 행태학적 분석입니다. 개군의 특성의 행질에 관하여 많은 개체의 측정 자료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생물 측정학적 방법과 비늘의 후지대의 위치, 가시 행태 등 행질 차이를 이용하여 개군 식별하는 것이고 해부학적 방법이 이용됩니다. 자, 그랬죠. 생태학적 방법입니다. 생활사에 따라서 산란기라든지 체장 조성 등 분포 해유 등을 비교해가지고 기생충의 뭔가 등의 비교 분석하는 것이 생태학적입니다. 자, 포지방류는 개군의 이동 상태를 직접 파악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식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군 분석은 한 가지 방법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령 사정 방법입니다. 자원 생물의 연령 추정을 해가지고 성장, 사망, 수명 등을 검토하는 겁니다. 자, 연령 행질 이용 방법을 보면은 행질에 따라서 어류의 비늘, 이석, 등배 등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연령 행질 이용법입니다. 이빨 역시 기출이 많이 되었죠. 이러한 연령 행질은 나이테와 같은 생활 형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갱골 어루는 둥근 비늘과 빛 비늘은 연령 사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점은 비늘 성장이 중심이고 비늘은 뒤쪽보다 앞쪽의 성장이 더 빠르답니다. 중심판은 비늘의 초점 부분에 해당한다. 비늘은 어체의 부위에 따라 발생 시기가 달라 성장선의 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있다고 해서 조사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었죠. 이런 것도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체장 조성 자료입니다. 행질이 없는 갑각류나 연령 행질이 뚜렷하지 못한 어린 개체에 쓰는 것은 체장 조성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포지 방류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체를 적당한 부위에 붙여서 본래의 환경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방류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정합니다. 해유 경로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 등도 검토할 수 있겠죠. 포지 방류를 하는 방법은 절단법, 염색법, 부착법 등을 이용합니다. 절단, 염색, 부착법. 절단, 염색, 부착법. 절단법은 절단해가지고 꼬리 지느러미 상단 등에 절단해 버리는 방법이죠. 염색법은 페인트 같은 걸 염색하는 거죠. 그리고 부착법은 특정 부위의 금속이라든지 합성 수지를 부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잡히면은 어민들의 잡잖아요. 잡으면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합니다.